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다면 영생을 얻게 될 거고, 빛을 얻겠죠. 환한 내비게이션을 얻을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어느 길로 가면 사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빛. 어둠 속에서는 길이 안 보이죠. 빛이 나타나면 길이 훤히 보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인생의 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빛을 얻으실 거고, 지혜죠. 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거예요. 그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영, 혼, 육 차원에서 말하면 영은 원래 영원한 생명 자체고요. 성령, 영이라는 거는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욕심에 빠져 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혼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썩어 없어질 육체도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때 온전한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 정도 급의 생명을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그냥 여러분의 영 자체는 사실은 그 성령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원해요. 근데 혼은요, 혼은 마귀의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욕심을 따르고 양심을 저버리겠죠. 그래서 이 혼에 죄가 스며들어서 죄의 그 결과물로 뭐죠? 사망이 온다. 즉, 여기 이때 사망이란 건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죄를 통해 사망하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 그 혼은 또 죽지 않고 지옥 가서 고통을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생이죠. 안 죽어요. 고통을 계속 받아요. 근데 왜 죄의 그 결과물이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냐? 그런 영생을 지금 영생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자, 영 차원에서는 생명 자체인 성령을 깨닫고, 혼 차원에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성화의 작용을 통해 거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육은 거듭나가지고 부활체를 얻을 때 여러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영혼육이 온전해버리면,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벗더라도 내 안에는 영혼육이, 영적인 육이 생겨가지고 온전해져 버립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중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본질인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진리를 정확히 보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영혼육이 정화돼가지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그 죄를 지어버리면, 혼이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면, 혼부터 지금 이 오염된 게 영을 결국에 성령에도 어두워지니까 영은 죽은 영이 돼요. 사실은 영은 죽을 순 없지만 이 존재한테는 죽은 영과 같이 돼요. 그래서 죽은 영, 죄의 혼, 사망하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 그래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또 지옥 가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 이런, 뭐또 완전히 사라진 거나 지옥 가서 뭐 벌을 받거나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이쪽은 정반대.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의로움, 거룩함을 따라서 결국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영생을 얻고, 죄를 지으면 사망을 맞이한다. 이 논리는, 이 사망은 포인트가, 그럼 예수님 안 돌아가셨나요? 죽을 수 있죠. 이 육신은 죽을 수 있죠. 사도들은 안 죽었나요? 다 죽었죠. 결국 그쪽도 그러면 영생 따라도 결국 사망이던데요. 근데 그건 썩어 없어지는 몸은 벗어놓고 간다고 바울이 얘기를 미리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었다고 죄인이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이 거죽으로서 육신을 벗었을 때 영적인 육신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인 거고요. 영적인 육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미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죄를 많이 졌으면 여러분은 지옥벌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죽은 뒤에 또 길이 달라지겠죠. 이게 영혼육을 잘 관리하는 건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거기서 빛과 생명을 얻은 존재들은 길을 찾아서 마귀의 어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고 그걸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만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을 때 이제 자신 영생의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거. 지옥 가서 벌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생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영생은 성령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영생에 동참하게 되고 혼이 거룩해질 때 영생이 강화되고 이 육체까지 영적인 육체로 부활할 때 이 영생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